벽걸이형 에어컨 스마트 싱스앱 연결 방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싱스 앱을 실행하세요. 하단의 기기 탭에 들어가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삼성 기기를 선택해 주세요. 에어컨을 선택해 주세요. 에어컨이나 포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연결 단계로 이동됩니다. QR코드를 찾을 수 없다면 하단의 QR코드 없이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스마트 싱스 앱이 벽걸이형 에어컨 검색을 시작합니다. 만약 기기를 찾을 수 없다면 하단에 기기가 보이지 않나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벽걸이형 에어컨을 선택해 주세요. 벽걸이형 에어컨을 스탠드형 에어컨과 세트로 구매하셨다면 네 버튼을, 개별로 구매하셨다면 아니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리모컨이 왼쪽과 같다면 에어컨의 AP가 표시될 때까지 무풍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리모컨이 오른쪽과 같다면 예약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추가하고 싶은 기기를 선택하세요. 벽걸이형 에어컨과 스마트폰을 연결 중입니다. 스마트폰을 기기 가까이 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어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확인 중입니다. 네트워크 선택 화면이 뜨면 사용 중인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해당 단계는 경우에 따라 자동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벽걸이형 에어컨이 스마트 싱스에 추가됩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의 장소나 방 또는 기계 이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세요. 벽걸이형 에어컨 사용을 위한 앱 화면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